아, 벨트요? 벨트 보여드릴 수 있죠. 벨트 이거요. 18%에다가 대기 6%에 에디 1.5줄에 6에 32 초업이고요. 04에 럭3에 대기로 올라왔습니다. 34억이었나? 괜찮더라고. 어, 가에 너 정도면은 그냥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아, 27억이었나요? 제가 구매 가격이? 어, 괜찮더라고. 좋아 보이더라. 저 10채요. 아,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아, 만났군요. 배님. 아, 이렇게 좋은 걸 저한테 주시다니요. 야.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니지?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 1000만원 아니구나.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성배, 어, 바로 장착합시다. 아, 후에알라나 일단 내비두고요. 아, 성배 샀고요. 뭐 움직여야 되지? 반지는 아예 4개 다 낄 거고, 얼굴 장치 펜던도 필요 없고, 모자는 반어, 모자는 일단 상하이, 무기, 견장, 견장 한번 봅시다. 시프, 숄더. 아, 처음부터 보자. 어차피 많이 없으니까. 혹시 놀고 온 작 좋은 거 있으면은 구매하고 직접 가는 거지. 아, 팬텀 코지요. 나중에. 아, 저걸 1.6에 팔아가지고 다시 1억 3천짜리를 구매할까. 아, 미안합니다.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네네. 야, 이거 나중에 21성 찍으면 030 되는데. 아닌가? 10성이라 다른가? 아, 저 구미가 당기는 아이템이로군. 아니네, 030 되는. 아니요, 어떻게 세트할지 모르겠어요. 아, 견장도 내꺼 섀도우고 좋은데. 아, 왜 이렇게 다 섀도우랑 비교되지. 미치겠네. 제가 은호를 할 때도 바이퍼랑 너무 템이 비교돼가지고. 아, 그거대로 스트레스였는데. 06에 럭 3? 비싼 것 같다. 야, 기가 막히게 공격력 많이 올랐다. 공 11에 럭5 올랐네. 와, 공 11에 럭5 올랐어. 야, 이런 거 어때요? 1장 남았거든? 사가지고 17성만 달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 미치겠네. 야, 아직 또 구미가 당기던 템이 또 올라왔네. 미치겠네. 야, 그치? 이거 살 바에 이걸 사던 게 낫겠지. 작도 하나 남았거든. 미치겠네. 또 고민되던 템 올라왔구만. 하, 작을 또 해야 되잖아, 또. AD 2.5줄 보기 진짜 힘들거든. 아, 미치겠네. 아, 얼마 될지도 모르고. 30 얼마예요? 35억이지, 그지?
유니크는 아 AD 말고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은데 35억 주고 사기에는. 아 공격력 6이 오르긴 했지 그치? 아 이거 어떡하냐. 35 별만 올려. 4 그래 10억 든다고 진짜. 40억도 여러분 보자고. 어 17성의 레전 갖다 버리고 24% 라고 집다 15 16 17 18 19 20 25 05도 있는데. 아 별론 것 같아요. 레전까지 올려야 되고 작도 해야 되고. 아 굳이 뭔가 가성비 때려박긴 좀 그렇긴 하네 그죠. 뭔가 올라가야 될 템인데 내가 사가지고 멈춰놓을 것 같은데 무슨 느낌인지 아십니까? 올라가야 될 템을 내가 사서 멈추는 것 같아. 이거 사게 되면 약간 느낌이 그래요. 올라가야 될 템을 내가 막는 느낌이라서. 오늘 템은 그대로 내비둘 거예요. 실질성은 올릴 건데 이게 느낌이 위로 올라가야 될 템을 내가 막아두는 느낌이랄까. 약간 좀 그렇단 말이죠. 아 근데 이런 거 살 바에 저거 사고 싶다 근데. 아 근데 공격력 장난 아니네. 공10 올랐네요. 아주. 야 공10에 로고짜리 10억 20. 와 근데 에디큐브는 진짜 하기 싫더라. 아 근데 저주받은 템이 생각나는데 제가 은을 무기 있거든요. 은을 무기 원래 있었는데 아 저주받은 템인 것 같아. 쌍레전들이 40억이 팔았거든요. 제가 17성 났는데 30억 썼어요 버프 무기. 어 그게 생각나네. 은월이요? 9시인가 10시쯤 찍은 것 같아요. 내가 뭐 봐야 될 게 뭐가 있지? 벨트는 계속 이거 쓸 것 같고요. 무기가 제일 중요하네. 애점 달아야 돼. 보존이 있거든요. 무기하고 무기 하트는 있잖아. 하트 뭔요? 아 안드로이드 사야 되는구나. 안드 하나 사올게요. 아 좀 사라져봐. 알았으니까. 오케이 안드로부터 삽시다. 안드 가성비 가자. 1억에 있으면 좋겠는데. 아 2억이네. 저요? 상점 기능 필요한데 이거 살게요. 제일 싼 게 사자. 어딨어요 제 안드로이드. 어 이거 있군요. 제 안드 어딨습니까? 제 왜 안드 얼굴이 안 보여요? 하트를 안 껴서 그러나? 고용용 장착해 그냥. 아 오케이. 어 뭔가 꾸며져 있는 것 같냐 이거. 원래 이러나요? 진짜 못생겼네. 이렇게 못생겼네 이 안드로이드. 아 개 못생겼네. 나머지 못 맞춰야 되지. 팬톤톤 뚫어야 되고 방어 모자, 상하이, 숄더, 장갑, 망토, 심... 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 무기 사야 되는데.
무기 의견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무기거든요, 일단은. 아, 무기 어떡하냐? 무기가 문제인데. 제일 무난한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의견 봤습니다. 애플 22성 저도 가고 싶죠. 근데 애플 22성이 없어가지고. 이거 220억이요. 지금 한 4,500원, 2,000, 5,000원 정도 하니까도 뭐 대강은 한 110 정도? 100에서 110?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 사면은 에디 돌려야 되고요. 당연히 위데미아는 깐지용으로 그대로 쓸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아요. 파포 놀 12 메모리 있다고? 이거? 이거 윗잠 돌려야 되는데, 가의 3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윗잠 아랫잠 둘 다 하잔데? 가의 1이고. 없는데? 없는데요? 없어. 어차피 돌려야 된다면은. 아니면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무기 천천히 살까요? 어차피 다른 거 템 방어구들 있으니까는 사냥은 다 될 것 같은데. 아케인 사면요. 아유, 절대 안 달죠, 22서. 아, 내가 살려던 게 안 팔렸으면 좋았을 텐데. 첫 번째. 보보방 공공럭짜리, 가해 7회짜리고요. 이거 좀 생각했었고. 아, 이거는 팔려있어가지고 못 사고. 어둠의 사이트에 없어요. 찾아봤는데 없어. 기다려? 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아, 에디 돌려야 돼가지고 그게 문젠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의견 봤습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살 거면 이거밖에 없는데. 에디를 잡기. 에디 돌려야 돼. 에디 돌리는 거 아니긴 하지. 아, 그리고 18성이라는 메리트도 있고요. 아, 고민되네. 그냥 막 사라는 사람은 그냥 사라는 거 같고. 이거 사도 다른 거 템 세팅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렇긴 해. 어차피 돈이야 100억 더 있고. 그리고 잼스톤 팔고 다른 거 다 팔면 돈 되니까. 아, 놀십이 없잖아요. 방 봤는데 없다니까. 잼스톤 저한테 4,000개라는 게 있습니다. 아, 잠깐 기다려요. 왜요? 저거 왜 기다리라 그럽니까? 에디는 사게 되면 바로 안 둘 거고요. 나머지 템 다 맞추고 나서 그때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급할 필요는 없긴 해요. 아니, 위데미 앱솔 살 생각 없어요. 저는 시그너스나 위대한 반반 이런 거에도 샀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아케인 말고요. 그렇게 저는 소울은 상관없어요. 야, 아주
첫 난간이 느껴졌네. 아, 저 마음은 샀죠. 나는 샀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좀 땡겨. 구미가 당겨. 아, 근데 다른 거랑 비교해보면은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서울값 빼야 돼요. 저는 이렇게 서울 들어간 거 안 좋아하거든요. 마음은 시켰지, 사라고. 마음은 시켰는데. 마음은 사라고 시켰지만은 그게 문제죠. 마음은 이미 나한테 사라 그랬거든. 이 느낌이거든요. 아, 이거랑 비교되니까 사기가 싫더라고. 그것도 나만 그렇습니까? 똑같은 220억이야. 근데 저건 에디 돌려야 돼. 물론 윗점 차이도 있긴 한데. 두 가지 차이지. 아, 맞아. 비싼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 나도 220억은 괜찮은 것 같아. 맞추고 마지막에 보면 돼. 그래도 뭐 도보 공인 것도 있긴 하지. 공보보지? 어. 아, 18성이지.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아주 일리 있었어. 18성 아주 일리가 있어. 아주 일리 있어요. 아주 일리가 있어요. 22성 죽어도 안 갈 겁니다, 근데. 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냐. 미치겠네. 제가 고민했다가 많이 잃어봐가지고 그러는 거죠. 아,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비교되잖아요. 여기도 아, 여기랑 딱 비교되네. 잘 보세요. 여기는 이제 한 170초보에 보공 올스테이지 붙었고요. 아래 21퍼고 여기도 똑같이 위대미한데 공포고 저거는 마력퍼고 여기 매지컬적이고 여기는 이탈이 있어요. 40이죠. 우리의 후보 어디 있습니까? 아래점을 돌려야 돼. 아, 그렇긴 한데. 아, 아래점도 돌려야 되고. 여긴 좋은 자기이기도 하고. 18성이다, 여기는 그래. 야, 의견 봤습니다. 이건 진짜 사야 될 것인가. 저도 정말 고민이 되네요. 양대산맥인데. 과자 하나 먹으면서. 이건 사야 된다. 그렇습니까? 추옥? 잠깐만요. 추옥은 보면 되니까. 추옥? 175. 어, 최대 추옥이에요. 제일 높은 거예요. 제일 높은 거. 의견 맞습니다. 아, 매물을 기다린다. 에디 돌려야 돼, 근데. 아, 저 너무 시간 끊어요. 일단은 기다리죠. 기다리죠. 급할 필요 없어. 좀 기다려보자. 미안합니다.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 바로 살 정도로 에디셔널 돌려야 되는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아, 두 줄 띄우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두 줄 띄우는 게 제가 쉽지가 않잖아요. 두 줄 띄우는데 몇십만 원이 들어갈지도 모르고. 내가 진짜 짜증나는 게 제 거 바이퍼 유니크에서 아케인이거든요.
유니크에다 15폰만 띄우려고 그랬는데 아 결국에 그게 레전더리 같다니까요. 못 띄워가지고. 그래서 레전더리 18%거든요. 그것이 바로 에디케모거든요. 아주 무서운 곳이죠.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하려는 거 받았나? 에디 공조절이 쉬운 게 아니죠. 저도 쉽게 하면은 그냥 사가지고 돌렸겠지. 어 원래 만원대였던 것 같은데. 저거 팔릴 수 있는 템이긴 해. 아 근데 너무 고민되긴 하네요. 성 벗겨주고요. 그럼요. 17성 에디도 줄이 낫지. 그러면 맞춰야 될 템이 신발 망토 1,2 1,2,3,4,5,6,7 7개, 8개만 맞춘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 그거 뭐 해야 되는데. 아 그러면 오늘의 템 세팅 요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보죠.